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자, 금주 인기가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 텐데요. 주호 씨 잘 들어주세요. 네. 우리 흥은 못 맞지? 그래 나온다.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제 소속사 식구이자 러브게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SF9입니다. 조각 비주얼 뽐내더니 노래 제목도 퍼즐 조각으로 컴백한 SF9은 못 맞지? 오늘은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몸매를 가진 재윤, 그리고 타이틀곡 퍼즐 작사 작곡에 참여한 백토벤 주호와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달려봅니다. 가자! 와, 이거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제필이 형. YJP Show Me Your Emotion. 야,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감회가. 우리 매주 듣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모든 아이돌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네. 아이돌들이 이걸 듣고 이제 텐션을 올리면서 와, 시작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역시 러브게임입니다. 아, 네. 유재피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 노래의 예. 아티스트 가수인 개그맨 이슬재, 느낌을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자, SF9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트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입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아, 나 요즘 부어가지고. 아유, 아, 잘생겼어요. 좋으세요. 이거 장유유서, 장유유서. 장유유서. 네, 그러면은 제가 큰 형이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SF9의 꿀목소리를 맡고 있는 재윤입니다. 네, 방금 나온 노래의 또 다른 아티스트, 주호입니다. 주호! 아니, 주호씨, 그. 네. 어떻게 저작권료가 영향이 조금 있나요? 저희가 매주 이제 이 음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응 하나로 네. 저희 후루팡이의 이제 식비 의식주를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 아, 그 정도예요? 뭐 그럼 괜찮은데? 괜찮죠. 그죠? 아니 왜냐면 저희는 괜찮죠. 혹시 이제 너무 미비하게 이제 이게 쌓이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면 네. 이 제필이 형이 지분을 좀 적게 준 것 같기도 한데. 아, 그거 한번 가서 볼게요. 주호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저 넉넉하게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타 라이브 방송에서 네. 아, 제필이 형 다음 노래 제가 하나 써주고 싶다라고 네네네. 했었는데 네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시 생각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조금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 한술밥에 어떻게 배부릅니까? 이제 차차 그쵸. 지분을 좀 늘려가는 거죠.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진짜 러브게임이 저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이제 백토벤 정말 너무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주호씨 너무 예,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아유.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SF9이 주인공인데요. 2016년 데뷔잖아요. 네네. 그래서 데뷔 동기들 음악은 어떤 음악들이 있는지 아~ 그리고 10년 전 2006년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어떤 음악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네. 예, 먼저 2006년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오직 실력으로 역주행 신화를 이뤄낸 솔로 뮤지션이죠.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윤아의 기다리다가 2006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모든 다 할 듯했었죠. 윤하 기다리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이제 많은 아이돌들이 오디션 곡으로도 부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사건의 지평선 이 곡은 많은 아이돌들이 이미 남녀불문 예 많은 분들이 커버를 했습니다. 커버하면 또 우리 재윤 씨가 많은 곡들을 커버했잖아요. 이번에 리무진 서비스 봤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제 어땠습니까? 출연해서 녹화하면서. 아, 네, 일단 제가 너무 나가보고 네. 싶었던 그랬다면서요. 그런 콘텐츠였는데 나가서 또 우리 판타지한테 또 노래 부르는 모습도 좀 담고 싶었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촬영도 하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퍼즐 같은 경우를 이제 피아노 반주에 그렇게 쭉 불러보니까 이제 항상 n분의 1을 하다가 뭐 어때요 느낌이? 일단 아 역시 팀곡은 팀곡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겸손하다. 팀곡은 진짜 팀이 불러야 뭔가 느낌이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솔로가 나올 때가 됐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스틸을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저 너무 의미가 그 예전에 그죠 청소년 갈 때 그때 맞아요. 그렇죠. 그 어렸을 때 부르고 한 12년 만에 10몇 년 만에 부른 곡인데 맞아요. 어땠어요? 그 어렸을 때 감성이 좀 생각이 나요. 어때요? 저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예. 이게 한 2년? 그쵸. 12년이 예. 지난 그때 고1이었으니까 예. 아 12년 정말 어제 엊그제 같은데 예.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났던 주호 씨도 약간 그 시간 여행 하신 것 같은데요. 12년 방금? 전에 뭐 했습니까? 주호 씨 그때 저는 12년에 더하기 2년을 해서 14년 전에도 FNC 있었네요. 이게 진짜 진짜 찐이다 찐이야. 근데 제가 사실 FNC 그 연습실에 자주 가거든요. 네네네. 혼자 뭐 연기 연습하랴 네. 그러면 항상 주호 씨가 마중을 나와 계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제 경험상 이렇게 연습생 오래 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사님 되더라고. 지금 약간 제일 유력하잖아요. 백이사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사님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욕심 있어요? 우리 어때요? 총괄님. 욕심 있네. 예. 15년 차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주호 씨가 FNC를 찐 사랑하세요. 그래 맞아 멋있다. 기둥이에요. 이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맞아요. 예 앞으로 백 이사님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금 먼저 줄 서겠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이분들도. 역주행 신화를 썼습니다. 네, 국군 장병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2016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기뻤네요. 세포가 와서. 아니 왜 우리 애 멘트를 뺏고 그래요? 아 미안해요 판타지. 아유, 아 미안해요 진짜. 아니,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하시네. 아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롤레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각자 뭐 꼬북자, 단발자, 뭐 왕눈자, 그렇죠. 매보자 막 다 좌로 대표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네. 두 분은 어떤 좌로 불리고 싶은지 뭐 추천도 가능합니다. 뭐 보컬자, 뭐 매보자, 뭐 우리 재임 씨 뭐. 저는. 좀 만능좌. 만능좌. 예. 욕심이 많아서. 연기도 하고 뭐 네, 곡 작업도 하니까요. 저는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죠. 목소리자. 좀 욕심나요. 아 목소리자. 네. 네. 혹시 이 팀 셉고 중에 소식자 혹시 추천하라면 누구 추천하고 싶어요? 제 소식자거든요. 진짜 소식자가요. 네. 네. 선배님 네. 없어요. 아하, 너무 다 잘 먹어. 진짜로. 네. 네. 그럼 대식자는 있어요? 대식자? 대식자는 많아요. 네. 대식자는 많아요.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인성 형이. 아니, 그분은 예전부터 대식자. 예전부터 그분은 다이어트가 인생의 제일 힘들다죠. 다원이도 네. 대식자. 아, 다원 씨도. 네. 야, 그럼 그렇게 많이 먹고 운동을 하면 다원 씨처럼 몸을 만들 수 있나요? 아, 그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근육이 커지죠. 네. 아, 거기에 그렇죠. 비례해서 많이 먹고. 그렇죠. 또 몸 하면 또 재현 씨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 하지 마요. 주호 씨. 아니 지난번에 콘서트 할 때 우리 다원 씨 오픈하고 상희 탈이 오픈하고 재윤 씨 오픈하고 우리 주호 씨는 방송 사고라면서 오픈이 안 됐는데 저는 이제 곧 오픈될 저의 드라마 중 하나에 네. 씬으로 몇 개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전체 있을 때는 오픈을 그때 안 하신 거예요? 큰 그림이에요? 일부러? 제가 큰 그림? 저희 부모님이 보고 계셔서 왜 부모님 보시면 안 돼요? 아니, 봐도 되는데. 아, 근데 좀 너무 좀. 저는 좀 무리다. 저는 그때 살짝 이제. 좋은데? 아유, 저는 좀 무리다. 아, 근데 이제 부모님이 좀 당황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제가 이제 엄마 된 마음으로. 예, 당황은 하지. 근데 당황은 잠깐이고. 근데 저도 콘서트에 그때 있었거든요. 강민 씨. 그래서 재윤 씨도 보고 했는데. 네. 주호 씨 차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원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호 씨가. 이 긴장감을 좀 더 유지하고 싶었는지 에이. 저는 한 번에 에이. 저는 이렇게 막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쵸. 한 번에 무슨 타이밍이 있을 때쯤에 에이. 그때 한번 또 하고 네.
언젠가는 있지 올해, 않을까요? 올해 가요, 올해. 2023년? 가자. 어떻게 재윤 씨 올해 소망으로 우리 올해는 가능하죠. 어, 올해는 진짜 약속. 우리 재윤 씨 너무 보고 싶대요. 약속. 사실 비하인드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돼서 또 저는 일을 해야 되면 해야 네. 되는 스타일이라. 네네네. 네, 네. 근데 오늘 제가 어제 또 간만에 숙소에서 잤어요. 어,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쯤 돼서 이제 PT 선생님께 사실 스케줄이 지금 끝나서 네네. 사실 저희끼리 밥 먹은 건데 네. 그래서 결국 캔슬을 한. 아~ 그러니까 지금 다짐하고 가세요. 아니,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2023년에 우리 재윤 씨 소망으로 재윤 씨한테만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판타지는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볼게요. 아, 그쵸. 근데 재윤 씨한테는 올해 안에 보여줘요. 오늘 볼래? 제가 아니 갑자기요. 제 눈도 좀. 아, 오늘 제 눈도. 아, 그럼 오늘 보고 기억을 해주세요. 아니 재윤 씨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네, 저도 네. 눈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걸로. 아, 예.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보고 싶다고 네, 하니까. 제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체크하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준비가 되면은 이제 판타지들한테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06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사랑했었나 봐. 가창력에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 명이 뭉쳤습니다. 시아의 데뷔곡 여인의 향기가 2006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한동안 또 이렇게 부르는 이런 창법들이 엄청 큰 사랑을 맞아요. 받았습니다. 시아 여인의 향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저, 너드한 느낌이 이분들과 찰떡으로 잘 어울렸죠. 자체 제작돌 펜타곤이 2016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이거 진짜 명곡이에요. 그죠? 지금 들어도 너무 좋죠. 맞아요. 예, 펜타곤 빛나리. 여기는 뭐 이제 후이 씨가 모든 작업을 다 하지만 멤버들 다 자체 제작돌입니다. 맞아요. 모든 맞아요. 멤버들이 다 예, 전반적으로 곡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호 씨 타이틀곡 퍼즐에 작사 참여, 작곡 참여. 근데 이제까지 곡 작업을 많이 해왔지만 우리 주호 씨가 타이틀곡이 선정된 거는 처음이죠.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 너무 축하해요, 백토백. 아니, 느낌이 어땠어요? 그 곡이 딱 타이틀이 됐을 때. 와, 저작권. 아, 솔직하다, 솔직해. 그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 아, 사실 예. 저는 이 노래를 만들 때 뭔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예. 저는 하나였어요. 그냥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예. 그거 하나만 보고 썼는데 이게 딱 됐을 때 아, 판타지분들이 저 좋아해 네. 주시겠다라는 생각에 뿌듯 네. 하면서 좋았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아~ 예. 재윤 씨도 이번에 첫 자작곡, 그죠? 아, 마지막 네. 트랙에 Stay With Me. 네, 오, 네. 이거 축하드립니다. 첫 자작곡. 저작권도 축하.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네.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 일단 이 곡입니다. 네. 진짜 가사 진짜 좋아요. 네. 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제 항상 우리 주호 씨 저작권만 챙겨드리니까 오늘 재윤 씨 저작권 한번 더 넣어드려야죠 우리가. 오케이. 근데 이 곡은 여러분 진짜 좋아. 예, 정말 의미 있는 곡입니다. 맞아요. 설명 좀 네. 부탁드려요. 아 네. 제가 일단 데뷔를 하고 나서 그 팬분들이란 존재가 이렇게 제 앞에 등장했을 때부터 네. 지금까지 뭔가 좀 생각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약간 쓰다 보면 이게 너무 축약돼 있어가지고 좀 다 쓰고 나선 되게 아쉬운 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콘서트 때 좀 성공개로 판타지들한테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아. 앨범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매번 들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예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콘서트가 늘 자주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콘서트에서 들었던 곡이 이렇게 음원에 이제 앨범에 실리게 되면 그때 그 콘서트에 갔던 그 영상을 볼 때 그 마음이 되어서 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옆자리에 계시던 분이 이거 듣고 울었거든요. 울만하죠. 진짜 그 네. 기억을 아마 계속 상기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거는 네. 제가
작업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저는 이거 작사를 계속 해오던 사람도 이렇게 쓰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주호가 되게 되게 좋다고 옆에서 응원 많이 해줬어요. 그 많이 힘이 됐어요. 네, 되게 약간 저도 첫 자작곡이라 네. 되게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 네. 멤버가 옆에서 되게 응원 많이 해주니까 저 되게 주호 씨가 진짜 힘이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곡이 또 주호 씨가 또 이런 감성이 있거든요. 아 있죠. 네, 본인 개치 우나요? 생각보다 개인 취향으로. 주호 씨 감성적이에요. 지금 감성적이에요. 눈동자 나오나요? 저 오늘 소주네요. 자 여러분 마지막 트랙 Stay With Me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2006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수 없이 허듭난 대로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레전드 실수 쌈자를 몰라. 예, 탄생을 알린 노래죠. 버즈의 남자를 몰라가 2006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남자를 몰라 이 노래가 흐르자마자 많은 분들이 쌈자를 몰라를 그렇죠. 예, 우리 주호 씨도 그렇고 다 이제 연상을 하셨을 겁니다. 예. 이번에 주호 씨가 무대 위에서 마스크란다 마이크 팩 그거에 떨어진 걸 순수하게 그거 아니 원래 평소에 순발력이 그 정도로 좋았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금 이건 내 초심이다. 깜짝 놀랐어요. 초심이다. 네. 초심이구나 네. 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그때 이제 제가 휘영이 파트 때 이제 이렇게 피해서 가져서 네. 이제 제가 스르륵 하면서 턴하면서 다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네. 이제 점프를 하면서 뛰어가야 돼요. 네. 근데 앞에 태양이가 뛰다가 이제 팩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날아가면서 인이어도 절로 날아가는 네. 모든 상황이 순간적으로 다 보였는데 그렇죠. 다행히 떨어진 곳이 이제 제가 서야 되는 위치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일단 챙겨놓고 네. 뭐 다행히 음악방송은 모니터 스피커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숨긴다고 숨겼는데 이게 또 그렇게 또 많이 봐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재윤 씨는 혹시 그때 그 상황에 정확히 좀 보셨어요? 바로 뒷자리가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예. 제 눈앞에서 주호가 이렇게 주호가고 막 하는 거를 다 봤어요. 네, 오,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아 이거 짤 돌겠다. 오, 이거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짤 돌겠다. 그 촉이 딱 왔군요. 네. 그걸 만약에 주호 씨가 실패했으면 뒤에 재윤 씨가 그걸 작업을 제가 떨어진 걸 봤었는데 네. 가야 되는데 찰나에 바로 주호가 네. 움직여와가지고 그 정말 그 순발력이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그만큼 주호 씨가 평소에도 이 청소를 잘하시는 거예요. 뭔가 맞아. 있으면 이렇게 아, 진짜 잘해요. 네. 어딜 가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어디, 하잖아요. 어디 숙소 왔는데 네. 숙소 깨끗하게. 저희 그 밥상 위 그 네. 테이블에 자기 혼자 청소를 아니 근데 그 정도면 결벽증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제가 어제 숙소 가자마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10년 가까이를 지냈는데 변한 게 없냐 이러면서 저 혼자 치우고 있고 사람 변하면 또 안 된다고 저를 새벽 2시에 불렀거든요. 아이고야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려고요. 아이고야 약간 청소 도와주는 분으로 예. 그 정말 사람 안 변한다는데 SS9도 성장은 했지만 참 안 변해. 예. 대식자가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소식자가 이젠 생길 법도 한데도 계속 다들 대식자고 안 변해요. 네. 예. 자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만찢남 옆에 만찢남 만화 비주얼을 가진 꽃미남 아이돌 아스트로가 2016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아스트로 원 누르고 있습니다. 아스트로는 개인으로도 유닛으로도 다방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윤 씨가 지난번에 왔을 때 네. 서편제 뮤지컬 얘기 막 언급했었는데 네. 이제 잘 끝났잖아요.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소리꾼 역할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일 힘들었던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북을 쳐야 되는 그 역할이어가지고 북을 연습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 씬마다 아무래도 좀 격정적인 그 연기를 해야 되는 씬이 많아서 그쵸.
목이 생각보다 상해요. 빨리 상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창법이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한동안 좀 고생을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여러분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뮤지컬 서편제. 앞으로도 예, 우리 뮤지컬 제작하시는 분들 우리 재윤 씨 앞으로 연락 꼭 주세요. 자, 계속해서 2006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이제 다시 절절한 발라드로 우리의 고막을 녹여주는 뮤지션 백지영의 사랑한 애가 2006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그리고 SF9의 재윤주호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SF9 러브게임 혹은 SF9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판타지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판타지 여러분, 2023년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세요. 꼭이요. 소원 성취돌 우주소녀가 2016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이루리 흐르고 있습니다. 재윤씨가 엠카에서 새 소망 적었잖아요. 아, 네네네. 네네, 적었잖아요. 새 소망. 예. 오, 그리고 또 2023년에 우리 주호 씨의 복근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소망 짧게 얘기했었고 우리 주호 씨 새해 소망 하나 들어봅시다. 저는 팬분들이 많이 여쭤보시기도 했는데 저는 좀 올해는 건강 일은 쉬지 않되 네. 건강은 유지하겠다. 네, 작년에 너무 욕심을 갖고 일을 계속 쉼없이 하다 보니까 네. 괜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올해는 같이 챙기는 걸로.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래도 올해는 그래 러브게임 반 패밀리로서 좀 오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거의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쵸? 와야죠 와야죠. 소연 누나 그래도 가끔 연락드리고 하는데 그렇죠 네. 와야죠. 뭐, 아시죠? 자주 자주 와주세요 주호 씨. 왜냐면 우리 주호 씨 저희가 저작권도 챙겨드리지 또 연기가 되니까 연기할 때도 올 수 있지 또 개그 되니까 또 개그 뭐 이런 거 다 이제 모든 게 가능한 맞네요. 아니 뭐 원하시면 복권은 여기서 아니 로봇게임에서 복근 공개요? 소연 누나도 너무 제가 제 엄마의 마음으로 예, 주호 씨 엄마하고 내 마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너무 네, 당황스럽습니다. 아, 지금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호 씨? 있는지 네네. 아, 여름에 또 이제 시원할 때 한번 저... 공개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 우주소녀의 은서 씨가 저 비비지의 신비 씨하고 찐친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두 분도 다 찐친들 있잖아요. 아, 재윤 씨, 우리 이션 씨하고 아니 어떻게 우리 이션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천이는요 예. 지금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요. 와. 최근에도 연락을 했는데 아니 날 추운데 지금 예.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예. 지금 제대까지 얼마 안 남았죠? 약 6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근황도 물어보고 네. 좀 뭔가 그쪽에 꿀팁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본인 필요한 걸 물어보셨구나. 네. 그리고 뭐 네, 잘 지내는지 전화하려고도 했는데 네.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시간 제한이 있죠. 네. 그래서 전화를 또 조만간 또 할 생각입니다. 잘 지내고 있다죠? 현이는 지금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네. 건강하게 일단 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원 씨는 우리 로운 씨하고 로운 씨가 요즘에 드라마 촬영 중인데 맞아 이제 로운이는 저랑 거의 중학교 1, 2학년부터 같이 지내왔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GD 네. GD 모임이기도 하고 고륙즈. 또 펜타곤의 여원 네. 친구도 친하죠. 친하고요. 네. 요즘은 특히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에이티즈의 누구요? 산이라는 친구. 그분 완전 우리 메인 댄서 산이가 요즘 이제 저희 집도 시간 나면 놀러 오고. 아 그래요? 산이 씨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아 근데 그분이 무대에서 보면 너무 막 소름 돋을 만큼 무섭잖아. 사실 나 그분 보면 막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인사를 너무 무서워.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 어떤 감성? 좀 비슷한 좀 감성이 있어요? 저도 방송국에서 보면 오셨어요라고 그래, 하고 싶은데 그래, 네.
실제로 오면 어 형 이러면서 되게 애교도 많고 애교 많아요. 애교가 진짜 많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쉼 없이 연락을 할 정도로 지금 투어를 나가 있는데 네네, 맞아요. 너무 좋은 친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호 씨가 또 집에 잘 초대를 해주셔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이사 간 집에도 뭐 로운 씨도 로운 친구가 아마 왔어요? 제일 먼저 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산이 씨도 산이는 거의 한 주 2, 3회씩은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거의 무슨 친한 친구예요. 네, 헬스 같듯이 주 2, 3회 끌어서 가시는 그런데. 한창 볼 수 있을 때 확 보고 또 바쁠 때 못 보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회사도 자주 나가지만 집에도 늘 계셔가지고 공사다망하신 분이에요. 주호 씨가 쉬면 안 돼요. 야,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2006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내 숨을 막는 dirty cash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미친 소리 장꿈이 넘치는 초창기 빅뱅 노래죠. Dirty Cash 2006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다리캐시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이 무대. 너무. 이제 파격적인 헤어와 뭐 의상 뭐 이런 스타일링으로 또 무대가 엄청 멋졌습니다. 이번에 재윤 씨가 우리 블루로 헤어를 하셨는데 만족스러워요? 어때요? 일단 그 제가 백발이었는데 제가 한번 또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딱 그 비행기 안에서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파란색을 했는데 그래도 팬분들이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영상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우리가 이제 약간 색 빠진 영상으로 많이 봤거든요 재윤 씨. 근데 네네. 오늘 다시 또 완전히 또 파랗게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컬러 맞아요. 파랗게 됐습니다. 예, 되게 신비로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주호 씨가 굉장히 신비롭게 바라보시는데요. 근데 생각할까 언제 했어요? 했어요. 아직 좀 됐어요. 예, 딱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컬러가 진해졌더라고요. 저희 휘영 씨도 흑발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휘영 씨도 다들 빤 판타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네요. 늘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태양 씨가 단독 콘서트에 그 애드립한 인사말이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서 많은 후배들도 밈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보고 싶었어. 네, 보고 싶어서 예. SF9 중에 유행하는 밈에 좀 가장 둔감한 멤버 누굽니까? 잘 모르는 분? 밈이요? 네. 저는 잘 몰라요. 주호 씨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다원이랑. 네. 다원이랑 저 빼면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다원씨하고 재윤씨가 조금 빨리 좀 알려주는 편이군요. 맞아요. 오늘 재윤씨가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요즘에 그 OMG 밈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주호씨 아세요? 알아요? 아니요. 주호씨 모른다. 그러면 재윤씨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예. 아니 우리 재윤씨는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아지셨대요? 저요? 네. 우리 엄마가 엄마가 자 주호씨 지금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아니 OMG 안무를 아세요 모르세요? 일단 OMG가 뭔지는 알죠. OMG 안무 저는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OMG 알아요. 안무는 네. 보셨죠? 네. 근데 그거를 엄마 오마이 갓 이거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설명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 엄마가 OMG가 유진스 씨의 OMG. 네네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거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해요. 귀엽소 미안해도 했는데요. 그러면은 귀엽게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원은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줬어요? 병원 의사가 역시 백토벤은 달라. 부모님이 만들어주셨지만 낫는 거는 이제 그렇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밈을 잘 몰라도 네. 거기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이 또 주호씨예요. 한 5초 사이에 업그레이드를 의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으신지 이제 설명할 때 이게 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보인이 재현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알려줘야 되니까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 게 그럼 본의 아니게 이런 애교나 이런 걸 보셔야 되네.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이번에 많이 하게 봤어요. 만들어요 계속. 먼저 하고
보면 좋잖아요. 이번에 뭐 해줬어요? 그럼 뭐 해줬어요?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도 알려주고요. 어, 네네. 그 하이보이 챌린지도. 어, 하이보이도 이제 알려줬어요? 저희가 좀 느려요. 아, 알리바이 챌린지도 아셨잖아요. 알리바이. 늦게 좀 아셨죠? 그것도 저희 건데, 저희 건데. 네. 저도 몰랐어요. 아, 제가 네. 먼저 챌린지 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저는 그거를 되게 놀랐던 게 어, 뭐 어디 가세요? 막 이러면 어, 유진스의 하이보이 이 밈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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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니 왜 어디 가는지 물었는데 왜 뭘 어. 듣고 있는지 말씀을 그 할까 이해를 해서. 못하는 거죠. 아, 진지하게 그치. 너무 이걸 생각하는 그치, 그치. 거예요. 그치 그치. 처음에 들으면 모를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밈이죠 밈. 밈이죠. 왕간다도 그러면 전혀 아. 알아요? 어, 안다, 아 안다, 이거는 안다. 이거 유명해요. 아, 오빠. 자 한번 해볼까요? 오빠 오빠, 오빠 차 있어? 잘한다 잘한다. 오빠 아, 집 어디야? 집 어디야? 이거 카피하고 싶어요. 어, 예, 그 마음에 네. 들어요? 아 이거 저작권만 없으면 제가 좀 따와서. 아니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 또 왕간다님 연락 주세요. 네네. 아 같이 하고 싶어요? 아니요 재윤이 형만. 어. 아니 나중에 두 분이 여기서 한번 러브 게임에서 왕간다 네. 챌린지 좀 어, 끝나고 나서 부탁드립니다. 시간 괜찮으시네요. 아니 주호 씨가 잘 모른다는데 이건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주호 씨 아는 걸로 하나 남기고 가세요. 재윤 씨 괜찮아요? 아 네. 보니까 이게 제가 살짝 좀... 일을 만드네요. 그럼 왜 보니까. 그러니까 재윤 씨 얼굴 지금 빨개졌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게스트죠. 네네네.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2016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What you know about it? Let me talk about it. 네, SF9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판타지인 거 알죠? 연차가 쌓일수록 관능미와 성숙미가 짙어지는 그룹. 무대를 찢는 SF9이 2016년 데뷔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해요! 퍼즐 흐르고 있습니다. 재윤 씨가 인트로를 하고 또 아, 네. 엔딩 하고 그죠? 어, 뭐 어떻게 좀 다른 차이를 가지고 하시나요? 어때요? 어 일단 그 중압감이 예 크죠. 아 정말 상당하고요. 아니, 엔딩이 더 커요. 인트로가 더 커요. 인트로가 전 아,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고마워 해봐. 고마워 해봐. 고마워. 어, 그죠? 야 정말 인트로가 예. 인트로가 정말 크고요. 예. 엔딩은 그래도 좀 이 앞쪽에 이제 긴장감이 좀 풀린 상태로 이제 그러니까. 딱 끝을 지어서 괜찮은데 아. 인트로가 저는 네. 상당하고 아니 이번에 이제 뮤직비디오에도 맨 마지막에 이제 범인이 이제 이렇게 딱 그 재윤 씨로 가면서 아, 이제 엔딩이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알고 이제 촬영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범인이라는 걸? 아 제가 스파이인 거를 네. 어 뮤비 찍 한 그 전주부터 알았죠. 전주부터 네. 알았어요. 상당히 그럼 어, 오랫동안 준비를 하실 네, 수 저는 있었네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어~ 준비를 좀 한 상태로 미리 현장을 갔어요. 우리 주호 씨는 이제 한 것 같은데 주호 씨? 재윤 씨가 스파이라는 걸 언제 하셨습니까? 뮤직비디오 지금, 나오고 지금 알았어요? 알았어요. 에이, 아니, 설마. 제가 분명 쇼케이스 때 형이 스파이지 이랬는데 어, 네.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 저도 가자마자 물어봤는데 네. 그때 재윤 씨가 연기하더라고요. 어, 아니라고? 지금, 어. 네, 너무 자연스럽게 아, 뭐 뮤비 찍기 전에 네. 알았다니까. 어, 그치. 여기는 또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었죠. 아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네. 아니 주원 씨가 잘 속네요. 생각보다 사람 말을 제가 잘 계속 믿고.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저한테도 아. 저 네. 무조건 엔딩에 맞아요. 이제 나왔는데 재윤이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아. 재윤이가. 아니 그럼 언제 밝히려고 그랬어요 멤버들한테는? 아 저는 그 이번 활동 끝날 때까지도 저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그래서 흉터가 있네. 그치? 그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FN 씨는 어, 아니 뮤직비디오를 조금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호 씨? 곡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 또 작곡가의 곡, 면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곡 만드는 거, 듣는 네. 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 영상을 조금 예 어, 이제야 알았네요. 네. 어, 뮤비 촬영하면서 혹시 뭐 좀 우리 판타지들이 몰랐던 비하인드 있습니까? 뭐 주호 씨도 요신 찍을 때 재윤 씨 뭐. 어 영빈이 형 왔던 거? 아 영빈이 어. 형이 어. 그날 생일이었 맞아 네. 생일이었어요 맞아요. 생일이어서 네. 그날 이제 저희가 새벽까지 거의 밤늦게까지 찍고 있었는데 영빈이 형이 딱 와가지고 군대에 있던 네. 네. 약간 분위기가 어땠어요? 활력이 쑥 올라와서 되게 재밌었어요. 영빈 씨 감사합니다. 네. 영빈 형 되게 춤추고 싶어. 아니, 저번에 휴가 때 나와서도 콘서트 가고 왔었죠. 그래. 맞아, 맞아, 나왔죠. 맞아, 맞아. 네. 항상 와요. 네. 우리 인성 씨는 오는데 아쉽게 스케줄 때 안 오고 아 다른 날 때 쉴 때 뜬금없이 숙소에 와 있다.
숙소에 와 있고. 그러니까 숙소에 와 있어요. 네. 이게 두 분의 약간 성격이 드러나네요. 네, 인성 씨와 맞아요. 영빈 씨의 네. 성격이. 어, 원래 그래. 인성 씨가 결정적일 때 또 딱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항상 이제 마음이 앞서 있고. 예, 아마 우리 판타지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 이 형들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뮤직비디오 퍼즐 여러분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겨자 케첩 치킨 밥 주고. 아 형. 겨자 케첩 치킨 밥 주고. 들리는 대로 따라 불렀을 뿐입니다. 슈퍼주니어의 유가 2006년 노래 2위 차지했어요. 자 주어 씨 세대 때는 밥주걱이 어? 아니었어요? 뭐예요? 저희는 치킨 막걸리 이렇게 불렀어요. 오, 치킨 막걸리. 치킨 막걸리로 불렀어요. 아 치킨 막걸리 이게 동네마다 좀 다른가요? 그럼? 그럼 저는 성북구. 아, 그래 저는 이 서초구 쪽이라. 아 이게 좀 다르네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변형될 수 아니, 있죠. 그쪽에 약간 산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걸리 성북구에? 아 그렇게 없어요. 30년대 되게 번화가 없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네. 어 추억의 명곡이죠. 예, You, 슈퍼주니어 그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들리네요 지금. 예, 2016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2022년 대상을 받은 아이돌입니다. 잘 자랐다의 좋은 예. NCT 드림이 2016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아, 이 곡 진짜 너무 잘 만들었죠. 이제 명곡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의 원곡의 안무도 아마 두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쵸. 지금 흐르는 곡은 이제 NCT 드림의 캔디를 듣고 계십니다. 예. 항상 우리 SF9이 다크하고 강렬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 무대를 또 많이 선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귀엽고 밝은 걸 한다면 그럼 이제 캔디가 목 캔디가 되죠. 아이 저희도 캔디 할 수 있어요. 캔디? 아, 누가 캔디. 아니 목 캔디도 좋은 어, 예니까요. 목 캔디 시원하죠. 네. 네. 아니 누가 제일 잘 어울리고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컨셉을 태영이? 아니요. 재윤 씨 아닐까요? 아 재윤 형은 좋아해요. 네. 저 괜찮게 생각할 것 같고. 다원 씨 좋아하려나 다원 씨? 다원이도 그냥 아 하면서 할 거. 네. 누가 제일 인성, 싫어할 거? 누가 인성 형 제일 좋아할 거? 인성 형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뭔가 그려지는데 인성 씨가 반대로 막내들이 어? 아마 오히려 희영 네. 씨랑 아, 진짜 찬이 씨나 아 찬이 씨. 네. 어 그렇구나. 오히려 그게 맞아요. 형들이 오히려 저희는 좀 그래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아 인성 씨는 너무 즐길 것 같다는. 갑자기 엉덩이 춤 추나요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제 형들 더 나이 들기 전에 이렇게 좀 귀여운 컨셉 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 앨범 초동 판매량으로 커리어 하이를 또다시 와, 쌓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이 소식 기사로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점점 성장하고 있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일단 판타지한테 너무 너무너무 고맙다는 네. 말을 너무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멤버들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계속 뭔가 저희 가수 활동을 함으로써 뭔가 힘도 주시는 것 같고 네. 그 멤버들도 으쌰으쌰해서 막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되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았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네. 거를 네. 예, 보여주고 네. 있어서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6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포텐 끝판왕 공연 끝판왕 싸이의 연예인이 2006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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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연예인 흐르고 있습니다. 싸이 하면 콘서트잖아요. 얘 또
SF9도 작년 11월부터 예, 투어 시작해가지고 미국 5개 도시 그쵸? 예. 콘서트를 했습니다. 와, 네. 이렇게 직접 콘서트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커스텀 미니어라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커스텀을 해서 네. 장비를 들고 다니는데 제가 이 투어 동안 두 개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던 게 네. 그만큼 제가 열심히 뛰질 않았나. 보통 이게 웬만해서 빠질 수가 없는 건데 날아간 거죠. 날아간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뿌듯했고 공연이 끝났을 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봤을 때 아, 잘 지르고 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냥 후련하게 다녀왔던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에 살짝 걱정되기도 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서울 때 이미 다 쓰고 가긴 했는데 나머지도 끌어내 보니까 또 막상 놀려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초능력이죠. 초능력. 네, 그러니까. 초능력. 네, 그거 그런 게 진짜 초능력이에요. 맞아요. 진짜. 우리 재윤 씨는 뭐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미국을 너무 한 4년, 4년 만에 네, 이렇게 간 건데 저희를 잊지 않고 미국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거기에 저는 일단 너무 너무 감사했고 네. 또 무대가 주는 그런 힘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맞아요. 현장엔 없었지만 영상으로도 충분히 그 에너지와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광고 듣고 잠시 후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올타임 레전드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아이돌 블랙핑크가 2016년 데뷔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셧다운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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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 셧다운 들으면서 우리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 올려 다운 말고 업하면 안 돼요. 아니 주호 씨는 항상 혼자 와서 이제 저랑 코너도 하고 이러다가 네. 오늘 이제 재윤 씨하고 나서 또 함께 앨범 얘기하니까 어땠어요? 아 진짜 혼자 또 와야겠구나. 네. 사실 재윤 형이랑 요즘 제가 많이 둘이 같이 다니는데 네. 둘이 또 같이 있으면 피곤해도 시너지가 생겨서 예. 그런 시너지를 좀 더 길었으면 여기에서 다 표출했을 텐데 네. 부족했던 걸 제가 또 조만간 예. 와서 흔들고 가겠습니다. 네, 또 찾아와 주세요. 네. 언제든지요. 재윤 씨 오늘 어땠어요? 오랜만에 오늘 같이 했는데. 맞아요. 저 스크림 때 찾아뵈고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컴백으로 찾아왔는데요. 또 선배님도 그렇고 제피 형도 그렇고 예. 너무너무 편하게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러브게임 올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에 하트한 거 제가 봤었는데요. 우리 네. 뮤병에서 엔딩할 때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판타지 따랑해요로 귀엽게 네. 하트 엔딩 두 분 부탁드려요. 끝인사입니다. 둘 셋 판타지 따랑해요. 쎄코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